우리 한국말이 참으로 첨단 유전자 의학적입니다.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네, 유전자. 이 유전자는 무엇에 의하여 작동이 돼요? 기에 의하여, 생기에 의하여. 그렇죠? 그러므로 뭐가 막히면, 기가 막히면 유전자는 꺼져버려. 예.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또 기가 막힌다는 말하고 참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기가 막혀 죽겠네라는 말이 있고 또 그거는 기가 막힌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죽겠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히다는 말하고 참으로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가 막혀 죽겠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뭐 해 죽겠네란 말이 있습니까? 좋아서 죽겠네. 네? 좋아서 죽겠네는 그건 좀 곤란해요. 좋아서 죽으면 어떡해. 그거는 예? 배불러 죽겠다. 그것도 말이 돼.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는 건 좀 곤란해. 그건 좀 속상해 죽겠다. 예. 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써요. 예. 네. 여러분, 자 기가 막히는 것도 결국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렇죠? 왜? 유전자가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생기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생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작동 안 하니까 세포가 죽겠지. 그렇죠? 세포가 작동을 못 속상해는 뭘까요? 속상해 죽겠다. 하여튼 뭐든지 우리가 죽겠다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에요? 세포가. 세포가 작동을 못하는 상황은 결국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기가 막혀 죽겠다 보다 좀 더 센 말이 예, 속상해 죽겠다. 예. 속상해 죽겠다 그럴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럼 속상한다는 말은 뭐가 상한다는 말일까요? 마음이 상한다는 말. 맞아요. 마음에서.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속이 상하는 건데 뭐가 상하길래 마음이 상하면 뭐가 상하길래 속이 상한다 그래? 그 속은 뭘까? 아, 그거는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세포로 우리 사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속이라면 결국은 뭐 속일까? 사람의 속은 세포니까 사람의 속은 세포 속이겠죠. 그 세포 속에 있는 것이 유전자입니다. 자, 우리가 세포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세포예요.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세포막. 요 한가운데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여기 세포핵입니다. 세포핵.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염색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염색체. 이 염색체는 이게 실이라면 염색체는 실뭉치다. 그렇죠? 실뭉치. 그러면 이 실이 뭘까?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결국은 뭐가 나와요? 실을 확대해 보니까 유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실뭉치인데 실은 유전자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것은 결국은 알고 보니 무슨 뭉치구나? 예? 실뭉치구나. 예. 실뭉치다. 그래서 이 실을 점점 더 확대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바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 유전자 모형입니다. 유전자란 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유전자는 보니까 첫째 뭐가 두 개예요. 줄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초록색 줄하고 그렇죠? 꼬부라진 줄. 줄 두 개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줄 사다리 같아. 그렇죠? 줄 사다리예요. 유전자는 꼭 줄 사다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다리니까 두 줄 사이에 이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겠죠. 그렇죠? 이 계단이 두 가지 물질로 조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계단은 여기 계단은 노란색하고 초록색 물질로 조립이 돼 있고 한 계단 올라가면 다음 계단은 파란색, 빨간색. 이래서 이 다 이 두 줄 사이에 계단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두 줄이 있고, 그런데 두 줄 사이에 이 계단은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색깔입니다. 그렇죠?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해서 이 네 가지 색깔 있는 물질을 염기라 그럽니다. 염기. 염기. 소금하고는 다릅니다. 염기라 그래요. 염기. 염기 영어로는 베이스라 그럽니다. 베이스. 염기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고 줄을 한번 보세요. 줄. 줄을 보면 몇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줄 자체는 몇 가지 물질이에요? 하얀색 물질하고 그 다음에 갈색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은 저 하얀색 물질은 알고 보니까 당분입니다. 당분. 당분. 네. 그 다음에 이 당분과 당분을 연결시켜줘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 갈색 물질은 인산이에요. 자, 그래서 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가지 종류의 염기와
당과 인산으로 조립식으로 구성된 물질이 유전자예요. 이 조립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립식이면 참 좋죠. 그렇죠? 왜? 고장난 부분,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뭐예요? 그 부분만 딱 제거하면 돼요. 제거해서 뭘로 대체해주면 돼요? 새 부속품으로 대체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립식 물질은 부속품이 꽉 조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몇 가지 부속품이에요? 전체로 하니까 6가지 부속품이요. 인산이라는 부속품, 당이라는 부속품, 그 다음에 네 종류의 염기라는 부속품으로 유전자가 쫙 조립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속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우리 말이 속상하다, 기가 막힌다, 이거 참 정말 첨단 유전자 의학적인 단어라는 그 말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유전자가 길어요.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꼬불꼬불꼬불 해가 까마득하죠.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요 여섯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염기가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줄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 줄 사이에 배열된 뭐예요? 염기. 염기가 여기 중요해요. 그 용어는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공책에다가 편지를 써, 그렇죠? 글을 쓰면 결국 뭐 사이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두 줄 사이에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쭉 써 나가죠. 두 줄 사이에 안 쓰면 안 쓰면 어떻게 돼? 그럼 뭐 안자는 여기 하나 써놓고 영자는 여기 쓰고 하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도 이 두 줄 사이에 염기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종류 염기가. 그래서 이 배열 순서를 보고 과학자들이 이거는 무슨 유전자구나, 무슨 역할을 하는 유전자구나 는 것을 알아냈어. 그 알아낸 것이 2000년, 1998년, 99년 해서 드디어 2003년도에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 지도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아시겠죠? 자,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세포핵을 딱 열어보면 염색체가 23개가 있어요. 2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유방암에 걸렸다, 췌장암에 걸렸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는지, 자,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23개의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유전자, 그 염색체도
번호가 탁 붙어 있습니다. 번호를 어떻게 붙였냐면 이 염색체가 다 이 길이가 키가 다 달라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해놓고 아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쫙 검사를 해보니까 아 17번째 염색체 중간쯤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 있어.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아 이 환자는 유방암 환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었어. 아시겠죠? 왜? 17번째 염색체에 그 꼭대기냐 중간쯤이냐 밑바닥이냐에 따라서 그 위치 그 어느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 또는 꺼졌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앓는 모든 질병은 다 병명이 다 다르겠지 다를지라도 결국 뭐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변질되고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1번 염색체냐, 2번 염색체냐, 꼭대기냐, 중간쯤이냐, 밑바닥이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 모든 질병은 알고 보니까 뭐의 변질이더라? 유전자의 변질이더라. 그러니까 병 고치려면 뭐만 고치면 됩니까? 유전자만 고치면 된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염기는 네 가지다. 그래서 유전자를 이렇게 보면, 자, 요거는 한글이고, 안녕하세요. 요거는 한글이고, 자, 이 두 줄 사이에 유전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예,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고 그랬는데 이 네 종류의 염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A염기, A, T, G,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가지. 자, 그래서 요거는 두 줄이고 그렇죠? 당분과 인산으로 구성된 줄이고 이 줄 두 줄 가운데 예, C A A T T B A T C G 예, 이런 식으로 이 뭐가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이런 식으로 예, T C, A 이런 식으로 배열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저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줄 사이에 배열시켜 놓은 거는 글자입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뭐예요? 컴퓨터는 글자를 어떻게 써요? 컴퓨터도 하드디스크, 예. 하드를 열어보면 전문가들은요 그 열어보면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게 우리 눈에는 0하고 1밖에 안 보입니다. 네. 이거 뭔지 모르겠어. 0, 1, 0, 0, 1, 1, 0, 0.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 영어 책 열면 뭐밖에 안 보여요. A, B, C, D밖에 안 보여. 그렇죠? 무슨 뜻인지 몰라.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유전자를 열어보니까 예, ATCG가 막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자 컴퓨터 한번 봅시다. 예, 컴퓨터는 자
1 두 개하고 0이 두 개이다. 그러면 여러분 1100하고 0011하고 1 두 개, 0 두 개 있는 거는 꼭 같아. 그런데 저게 뜻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 이상구하고 써놨는데 구상이 그러면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구상이는 이상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글자들의 뜻은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하는데 그 뜻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글자의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 영어에, 예. 네. 네? Yes. 하고, 글자는 꼭 같아. S가 있고 E가 있고 Y가 있고. 그런데 순서를 yes라고 쓰면 yes고 say 그러면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기, 우리 유전자 글자는 이 네 가지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려요. 다른 유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A라는 염기, 이제 아데닌이라는 염기입니다. 아데닌의 R를 따서 A.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분에 아데닌이 붙고 여기는 이제 인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당분 인산, 염기 이렇게 세 부속품이 딱 붙어 있는 것을 DNA라고 그럽니다. DNA. 그러니까 DNA도 몇 종류의 DNA가 있어요? 네 종류의 DNA가 있죠. 왜 네 종류예요? 염기가 네 종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염기가 당분에 무슨 염기가 당분에 붙었냐에 따라서 이 DNA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네 종류의 DNA가 조립돼 가지고 구성이 된 것이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유전자는 무엇이구나? 글자구나. 네. 유전자는 글자예요. 컴퓨터에 1, 0, 0, 1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글자예요. 그래서 자, 1, 1, 0, 0과 0, 0, 1, 1은 달라. 뭐가 달라?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 0, 1, 0 0, 1, 0, 1 다 1, 2개, 0, 2개는 다 같지만은 어떻게 1과 0이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도 네 종류의 염기, DNA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유전자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저 수많은 약 2만여 가지가 넘는 유전자를 다 해독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뭐 하는 글자예요? 해독하는 글자, 해독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게놈은 유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지도가 어떻게 됐다? 사실상 완성이 됐다. 언제?
네. 2003년에, 2003년 4월에. 자, 그래서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읽을 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다. 자, 유전자는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글자예요? 읽을 수 있는 글자야. 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읽어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유전자 지도.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지도군요. 자, 그래서 염색체별로 23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각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밝혀내는 것이 유전자 지도입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막대기로 이렇게 그냥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니까 키가 제일 커요. 쭉 보면 키가 제일 크죠. 그렇죠? 이 요거는 2번 염색체인데 1번보다 키가 조금 작아요. 3번은 훨씬 작네요. 그렇죠? 2번보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폐암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의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으면 바로 무슨 병이다? 폐암이다. 아, 여기엔 결장암. 결장암은 대장암입니다. 여기도 대장암이죠. 자, 대장암에 걸린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는 사람이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1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병명이 다 달라도 결국 모든 질병은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다. 자, 유전자가 꺼진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쬐다거나 외부로부터 발암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 방사선이나 발암 물질은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유전자 손상돼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 여기 보면 녹내장, 전립선암 바로 밑에 녹내장이죠. 녹내장에 걸린 사람 바로 여기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은 여기. 그래서 모든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변질되는 유전자에 뭐가 다를 뿐이에요? 위치가 달라서 병명이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여러 종류의 각각 다른 질병들이 수없이 많지만 결국 모든 질병, 그 수없이 많은 모든 질병들은 알고 보면 다 어떤 거다? 다 같은 거다. 왜? 뭐가 변질됐다는 면에서는 같은 거다?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의 속은 세포 속이다. 세포 속에는 뭐가 있구나? 유전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속이 상했다는 말은 뭐 상했다는 말이구나?
유전자가 상했다는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상하면 병듭니다. 그 말은 뭐가 상하면 병 걸린다는 거예요. 속상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져도 병에 걸리고 속이 상해서 유전자가 상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예. 네. 속상에서 유전자가 손상되어 있다면은 그 유전자, 손상된 유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가 병 고치는 거예요? 손상된 유전자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병 고치는 거지. 자, 그러면 꺼진 유전자 때문에 병이 났다면은 뭐를 해주면 돼? 그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면 돼. 그렇죠? 자, 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생기가 필요하고. 여러분, 여기를 탁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야. 해롱해롱 해봐요. 여러분, 힘이 안 나요. 자, 그래서 꺼진 유전자 때문에 병난 사람은 생기를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되고, 상처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다는 말을 요즘에 와서는 뭐 받았다고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속이 상해서 유전자가 망가진 사람들은 유전자 구조, 망가진 그 구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생기를 받으면 된다. 그 생기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기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아는 것이다. 뭐를 아는 것이다? 진, 선, 미. 아, 정말 아름답구나를 아는 것. 아, 정말 감사하구나를 아는 것. 아,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구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생기, 그 힘은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진, 선, 미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힘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야,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그래, 강의를 들어보니 이게 진실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알수록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은 힘을 받아서 더 켜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상처받아서 속이 상해서 유전자가 망가져서 구조적으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망가진 유전자도 회복될까요? 만약 속이 상해서 유전자가 손상을 받았는데 그 망가진 유전자가 회복이 안 된다면 모든 사람은 다 뭐 걸려야 돼? 다 암 걸려야 돼요. 다 암 환자가 돼야 돼.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속상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여자가 남자를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할 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봤죠?
뭐 그런 일은 괜찮은데, 예. 뭐 특히 운전할 때 뭐 옆에 앉아가지고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속상할 일이 많아요. 많으면 속상할 때 왜 유전자가 상하냐? 여러분,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세포를 보면 뒤로 돌아가서 세포로 돌아갑시다. 세포를 보면 이 세포에는 이 세포에 이런 빨간 거, 땅콩같이 생긴 거 있죠? 요게 세포를 자동차로 칠 때, 요게 엔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분이 타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것을 생산합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왜? 해로우니까. 그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활성산소가 자, 요게 이제 이게 세포고, 이게 세포핵이고, 요 안에 염색체를 한 개만 딱 그려놨습니다. 염색체. 이게 이제 땅콩같이 생긴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 때 잡수신 떡, 현미밥, 예, 이제 오늘 녹두 빈대떡 맛있었죠. 예, 다 해서. 그래서 여기서 산소가 들어와서 여기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연소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생산되고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이런 활성산소라는 게 생산이 돼요. 그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그대로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합니다. 이게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된 산소. 산소의 성질 자체가 뭐 하는 성질이에요?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산소가 접촉해서 그 접촉한 다른 물질을 변질시키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활성산소니까 산화작용이 대단히 활발한 산소라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도 변질시켜 이렇게. 그 다음에 세포막도 변질시켜서 세포가 자꾸 죽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있으면 세포가 자꾸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게? 노화 현상. 세포가 빨리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는 우리의 노화의 속도는 이 활성산소에 달려 있어.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 또 활성산소가 어떻게 하냐면 이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세포가 변질되고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변질되니까 이게 암 걸려. 그러니까 암의 의학적으로 기본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의 말로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는 발암 물질이야. 발암 물질이란 말은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배를 피워도
그 담배 안에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소위 발암 물질이라는 게 사십 몇 가지가 들어있어. 그래서 공기 오염된 공기 속에도 발암 물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우리 유전자는 그 발암 물질들에 의하여 또는 우리 몸 속에서 세포 속에서 생산되고 있는 발암 물질인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자꾸 변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이제 암에 걸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암 환자가 그렇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요? 세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는 세 명 중에 한 명도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다섯 명 중에 뭐예요? 두 사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암 환자가 이렇게 많아질 수가 없죠. 자, 그게 뭐냐 하면 오염과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의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란 것이 일단 이게 활성산소인데 이게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가 이런 변질시키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물질이 바로 요 노란색 물질입니다. 요거. 요 SOD라는 물질이에요. 요 노란색 물질 SOD가 간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세포를 열어서 유전자를 열어 가지고 쫙 검사를 해 보면 저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저 SOD가 생산이 되면 노란색 물질이 생산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활성산소를 SOD가 어떻게 만드냐면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SOD가 잘 생산되면은 여러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SOD. 그래서 여러분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하는 활성산소를 생산할 때마다 뭐가 나오면 뭐가 생산되면 돼요? SOD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다 분해시켜서 오히려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분해시켜버려. 그렇죠. 여기는 산소죠. 그렇죠. 산소도 우리 몸에 유익하죠. 예. 물도 유익하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시켜버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겠습니까? 활성산소를 분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활성산소를 분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를 생산을 못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SOD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SOD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이 노란색 유전자, 간 세포 안에 있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예, 이 SOD를 생산해.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간 세포 안에 열어보면 이 노란색 유전자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생산 못해요? 생산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SOD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지는 사람. 병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병 걸릴까? 이 SOD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린 사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생기를 받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가 진실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보고 선한 쪽으로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희망이, 아, 나는 희망이 있구나 하면 뭐예요? 이 꽃 켜져. 아, 나는 충분히 날 수 뭐예요? 있구나 하면 이게 켜진다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거 다 꺼져버려. 예.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뭐 해야 돼? 뭐 하자? 기뻐하자. 박수 치자. 예. 이럴 때 유전자가 켜진다. 적극적으로. 우리 몸은 그렇게, 우리는 그러므로 뭐예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게 되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게 되어 있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 항상 기뻐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말고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감사해라. 그래도 그래도 기뻐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이 유전자가 꺼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을 입었을 때. 자,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더 확실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활성산소예요. 요거. 요 활성산소가 두 줄 사이에 있는 염기를 가서 딱 때렸어요. 여기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 염기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염기가 깨져서 염기가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DNA를 갈아 껴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활성산소나 발암 물질이나 어떤 그 방사선이나 들어가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는다, 이 말이네. 상처를 준다. 찌그러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염기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찌그러졌고 우그러졌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DNA를 새 부속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의 유전자는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조립식이 아니면 못 갈아 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느냐 하면, 이 유전자를 계속 검사하는, 감시하는 이 감시꾼, 이 소방관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 DNA가 찌그러졌구나. 이 염기에 상처가 갔구나. 속이 뭐요? 상했구나. 뭐 때문에 속이 상했구나? 활성산소가 와서 이 유전자를 뭐예요? 쳤구나. 그래서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를 손상을 시켰구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활성산소가 왔어? SOD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서. 그러면 이 SOD란 물질이 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SOD 유전자는 왜 꺼졌어요? 기가 막혔다 이거지. 예.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SOD 유전자 꺼졌고 SOD 유전자 꺼지니까 활성산소를 막을 수가 그렇죠 없고 활성산소를 못 막으니까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이렇게 손상시켜서 변질시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유전자가 내가 속이 상해서 유전자가 활성산소에 의하여 이렇게 변질됐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면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되어 뭐예요? 있어야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살 수 있어. 예.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뭐가 계속 막히니까 생기가 계속 막히니까 그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줄 수 없으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잘 죽이던 암세포를 지금은 못 죽이고 있다. 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속이 뭐예요? 상해서.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을 당했을 때 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변질된 DNA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과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이런 소방관 아저씨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변질된 이 DNA를 어떻게 이 잘 발달된 악으로 어떻게 해 버려요? 탁 잘라 먹어 버려. 제거해 버려요. 제거만 하면 안 되죠. 그럼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부속품. 같은 부속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과학자들이 사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거하고 나니까 이 두 번째 물질이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다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뭐에 의하여 발암 물질이나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을 받았을 때 이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유전자 회복 물질 또는 유전자 복구 물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이 소방관 아저씨 역할을 하는 물질이 그걸 잘라 먹어버리니까 이 수리공 아저씨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이 손상된 그 소방관 아저씨가 잘라 먹어버린 같은 DNA를 가지고 와. 여러분,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자, DNA 종류가 몇 종류인데? 네 종류인데, 그 네 종류의 DNA 중에 딱 필요한 DNA를 들고 온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막 쉬운 말로 하면 자연적으로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야 이거는 신비로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유전자들은요 신비롭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차원보다 훨씬 더 무슨 차원이에요? 높은 차원. 그래서 초인간적 차원 또는 초자연적 차원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뭐예요? 지능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져와서 이것을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다 끼워 맞추잖아. 끼워 맞추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구 물질이 이 실하고 바늘하고, 물론 실, 바늘, 실, 진짜 실, 바늘 따고 와서 딱 끼워 맞춰버리면 유전자는 말끔하게 뭐예요? 복구된 새 유전자가 돼버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암세포 자체들은요 유전자가 손상된 변질된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유전자 이런 과정을 유전자 DNA 회복 과정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자 DNA 회복 손상된 DNA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 주니까 뉴스타트를 통해서 암이 낫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이상구 박사는 사기치는 데 불과하죠. 사기꾼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DNA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 나요 안 나요? 아, 그렇구나. 그, 예, 네. 네. 박수 쳐야지 박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걸 뭐라 그래? 회심의 미소라 그래. 아하, 낫게 되어 뭐예요? 있구나. 여러분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때 벌써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손상된 유전자가 복구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의 병은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저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카메라맨도 네. 유전자가 다 복구가 뭐예요? 됐어요, 여러분. 네. 우리 기타 치는 우리 직원도 네. 간세포 속에 유전자가 다 복구. 그리고 여러분 그 T 세포에 그 암 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켜져서 암 세포 다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직원의 몸 속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오래 몇십 년을 살고 있었는데 그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간 세포가 암 세포가 됐거든. 그런데 뉴스타트 해서 유전자가 켜지니까.
그 옛날부터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조차도 어떻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생겨. 예, 그렇게 복구되게 돼.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다 기가 막혀서 속이 상해서 생기는 현상들이야. 그러니까 그 속상한 것부터 이제는 뭐예요? 해결을 해야 돼. 그렇죠? 네. 속상한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를 해야 돼. 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예. 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한다는 말은 결국 뭐 상한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상한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다는 말은 결국 유전자가 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러니까, 속상한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는 말들이 굉장히 과학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배웠다시피 유전자라는 것은 해독할 수 있는 뭐다? 글자다. 글자다. 그래서 아 여러분 자 이 상 구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 요거 순서만 한번 바꿔 봅시다. 여기에 이형을 여기다 갖다 붙여 놓고 여기 있던 시옷을 여기 갖다 쓰면 순서만 살짝 바꾸면 이 상 구가 뭐가 돼? 이 악구가 돼. 이상한 놈이 돼. 이 악구는 어떤 놈일까요? 맨날 놀래. 앗, 앗 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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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하고 달라. 예? 또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는 상이고, 여기 있던 기억을 일로 갖다 놓고, 여기 있던 이형을 일로 갖다 놓으면 이 상구가 어떤 놈이 돼? 이 사구 좀 쪼다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뜻이 이 글자라는 것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이 배열 순서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세포가 이상한 성질을 가진 세포가 돼버린다. 그것은 그런 세포가 바로 암세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현대 의학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런 각종 질병이 생긴다. 여러분, 결국은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 현대의학자예요. 위대한 업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아직도 유전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고 왜 아직도 걸레질만 하고 있을까? 걸레질이라는 것은 결국 증세치료. 그렇죠. 원인, 유전자가 변질됐으면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의학이 여기에 지금 이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발견한 겁니다. 발견은 했는데 왜 유전자가 발견했다는 것까지도 현대의학은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이게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유전자는 안 변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로만 배워봐도 유전자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도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유전자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에서 아주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끼리죠, 코끼리. 코끼리 뭐가 있어요? 긴 뭐가 있어요? 상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들의 상아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왜 없어질까요? 보세요. 본래 이게 정상적인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상어 없죠. 상어 안 나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상어가 있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왜 이러냐면 지난 한 30년 동안에 점점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게 됐죠, 이 세상이. 이거 왜냐하면 그 코끼리 밀렵 때문에 그래요. 총소리가 빵 났어. 코끼리들은 이 서로 이 집단적으로 아주 잘 서로 그 사회생활을 영위해가는데 서로서로가 굉장히 사이가 좋대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가고 그 죽은 코끼리한테 가보면 그 코끼리가 뭐가 잘라져 나갔어요. 아, 이 상아가 잘라져 나가고 있어. 코끼리들이 뭐를 깨달은 거예요? 상아가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상아를 잘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쪽을 마음속에서 뭐예요? 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일란성 쌍둥이 봤죠, 그렇죠? 엄마는 걔네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애는 뭐예요? 부정적인 쪽을 선택해 버렸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마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애가 쌍둥이 딸애가 우리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불행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 말은 다른 말 하면 뭐예요? 나는 불행할 거야.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야 나는 행복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상아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군, 그 유전자들이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아,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놀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야 이게 무슨 돼지요? 네, 멧돼지, 산돼지예요. 네. 이건 무슨 돼지요? 네, 집돼지예요. 완전히 달라, 그렇죠? 완전히 달라. 근데 유전자는 꼭 같습니다. 아시겠죠? 집돼지, 산돼지. 자, 이 산돼지는 뭐가 있어요? 아, 이 송곳니가 있어. 집돼지 없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집돼지를 산으로 내보내서 산에서 살게 했더니 집돼지들이 뭐예요? 결국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한 3, 4대째 가니까 뭐예요? 송곳니가 나오고 산돼지가 되어있어. 그러니까 본래 집돼지는 본래는 무슨 돼지였다? 산돼지였다. 그래서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축화시키면 그게 가축화된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런 집돼지가 돼버리고 다시 본래 서식지로 돌려보내면 유전자가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놀라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집돼지, 산돼지의 경우는 무엇이 바뀌면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 환경이 바뀌면, 산이라는 환경에 있다가 집에 와서, 집에서 산으로 가.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은 무선적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이야. 그래서 외부적, 자,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이 환경에는 첫째, 외부적 환경이고, 그 다음에 무슨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구나? 코끼리의 경우는. 코끼리의 경우는 외부적인 환경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같은 환경 속에서 계속 살고 있어. 그러나 뭐가 변했어요? 네, 내면이 변한 거야. 크, 무섭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환경에 의하여 변하는데,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도 변하고,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 내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자, 왜 이렇게 유전자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밖에 없는가를 제가 이제 차례차례 순서대로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마음속에 뭐예요? 아하, 이 뉴 스타트로 이 병이 낫게 되어 있구나.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서 여기 설악산으로 왔다. 외부적 환경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
자, 음식도 달라졌다. 공기도 달라졌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부터 어제부터 회복을 시작하고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면의 환경도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저 암 걸려가서 무슨 박수를 치냐? 암 걸려가지고 뭘 히히덕거리고 웃어. 암 걸려가지고 뭘 노래를 불러. 그런 내면적 환경에서는 절대 유전자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나는 날 수 있구나. 유전자는 변할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긍정적인 진리야. 그렇죠? 이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진리 속에 있는 무엇을 받아? 힘을 받아서 생기가 넘치게 되면 꺼진 유전자 지가 안 켜지고는 못 베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현대의학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는 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국 유전자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환경을 외부적으로는 어떤 환경을 선택하고 내면적으로는 뭐요? 어떤 생각을, 어떤 사고방식을 내가 선택하고 생각할 것이냐. 나의 뭐에 달린 것 같아? 선택에 달린 것 같아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상구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보시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 옛날에는 유전자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특별히 내면적인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지배를 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유전자는 이런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분명히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여러분 이것은 현대의학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게 타임 잡지입니다. 그렇죠? 타임 잡지 언제 이게 밝혀졌냐면 이게 1월 18일, 2010년 1월 18일, 지금부터 불과 9년 전 1월 18일에 보세요. 이 타임지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why your DNA, your는 당신의, 그렇죠?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이건 뭐예요? Destiny, 운명입니다. 운명. 왜 이제는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해 주지 않는가?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안 바뀌니까 내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나는 운명적으로 그 나쁜 유전자대로 뭐예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가가 나의 뭐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이제는 뭐요? 그렇지 뭐요? 않다.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입니다. 그렇죠? New science of epigenetics. Epigenetics라는 학문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의학계, 현대 의학계. 아,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운 유전자학은 epigenetics가 아니고 그냥 이 epi가 없는 genetics였어요. Genetics. Genetics라는 것은 유전자의 구조 정도 배우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epi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될 뿐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배운 유전자 의학은 선천적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들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이지 후천적인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 그런데 여러분 저 에피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 에피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후성이라는 말이에요. 후천성으로도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등장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후선 유전자 의학이라고 합니다. 후선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에 의하면 어떻게 how the choices you make. choices 뭐예요? 이 choices 선택.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후천적으로도 뭐예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은 낳는 쪽으로 탁월한 환경을 외부적 환경도 변화시키고 내면적 환경도 변화시키는 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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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유전자는 켜지기 시작하고 있고 손상된 유전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구가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이러니까 낫죠? 네. 낫게 돼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 현대의학이 이건 이상한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랑을 조금 하면 저는 1980년도 후반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의학은 뭐예요? 드디어 이거를 확인해 준 겁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현대의학자들이 결국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의하여 변하는구나? 선택에 의하여. 그러니까 그 일란성 쌍둥이도 엄마가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한 것이냐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그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우울증에 걸렸어. 그렇죠? 그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탁월한 선택, 긍정적인 선택,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선택대로 꼭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기를 받아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